우와. 귀용신. 자, 이거는 이제 찐만두로 지금 된 거고요, 여러분. 오디오 장글. 카메라를 체크해요. 어디야? 나 체크해요. 난 몰라잉. 난 몰라잉. 난 몰라잉. 에디마크. 차라반. 오늘은 말이죠. 제가 또 오랜만에 맨두. 또 맨두 괴물 에드마의 등장인데 오늘 여러분 원래 이 만두를 제가 구청자분으로부터 선물로다가 프레젠트라고 하죠? 프레젠트로 받았는 뒤 말이요. 프레젠토? 받은 지 좀 됐어. 근데 왜 지금까지 안 먹었냐? 얼마 전에 제가 맨두 광고를 찍었어요. 그 오뚜기 거? 의리가 있잖아. 한동안은 다른 만두는 안 먹겠다. 스스로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. 뭐 오뚜기 측에서 다른 만두 먹으면 뒤진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스스로 타다. 요즘 굉장히 핫한 불닭 왕교자. 까르보 맛이 있고요, 그냥 불닭 맛이 있고요. 오늘 이것을 말이죠, 예, 아주 그냥 제대로 까드리겠습니다. 이번 영상 제목. 자, 뭐 지체할 것 없이 바로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군만두 먼저 시작해볼게요. 좀 후라이팬 왜 이렇게 더럽냐? 이거 키보드 비싼 거여서 기름치면 안 되셨죠? 멀리 좀 그 휴가 좀 보내놓을게요. 키보드 이거 케이스도 있어요. 이렇게 되는 거, 이렇게 이렇게 완전 짱이지. 자, 이거 새 거인 거 인증했죠? 안 뜨는 거 인증했죠? 예, 불닭 진짜 불닭 왕교자입니다. 새 겁니다. 자, 인증했죠? 지금 새로 뜨는 거 인증했죠? 오, 음스냄. 여러분 불닭만두 나온 거 몰랐죠? 오, 음스냄. 스쿱닭 마카롱이 뭔디? 그 진짜 유명해? 아니 요즘 댓글에 많이 보이더라고. 금어 형, 형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해? 응, 저승으로. 과연 오뚜기의 프리미엄 만두를 이길 수 있을까? 아, 솔직히 그 광고였지만 진짜 루다가 맛있었거든요. 하나, 둘, 까르보도 하나. 아, 여기저기 터져있네. 확실히 오뚜기의 그 프리미엄 만두랑은 급이 다르네. 맞네. 근데 오뚜기 그 만두 진짜 맛있긴 맛있었어. 나 거짓말 안 해? 공리찌와 와타시와 사이코노 오토코데스. 오, 이번 거 진짜 맛있게 구워질 것 같은데? 와, 이번 거 진짜 잘 구워지고 있다는데. 여러분, 설 연휴는 다들 잘 보내셨나요? 설 음식은 많이 드셨고요? 살은 디룩디룩 찌셨고요? 자, 이제 우리 다 같이 에드머 영상 보면서 다이어트 할 시간이 왔어. 흉신. 자, 만두 옮기고 그거 레스팅 좀 할게요. 역시 만두 괴물 에드머. 나 이거 여러분들한테 이거 잘 구워진 거 좀 자세히 보여주고 싶은데 어떡하지? 우와 진짜 개맛있어 보인다. 우와. 자, 그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. 과연 얼마나 잘 구워졌을지 그리고 얼마나 맛있을지 굉장히 기대가 지는 순간인데. 자, 먹어볼게요. 야, 만두 괴물 에드머가 나간다. 야, 이 새끼들아. 속까지 따뜻하게 잘 구워졌어요. 흥! 딱히 뭐 불닭 만두는 아니고 그냥 매콤한 만두인걸? 안 돼! 펩시 맥스 체리. 이거 브루나이에서 사온 거예요. 근데 방금 먹은 게 까르본지 그냥 불닭인지 모르겠네. 맛대가 되게 더럽게 없네. 이거 까르본가? 먹어볼게요. 모르겠다. 만두는 그냥 다 맛있다고요. 아, 표지연이 25,000원 고맙습니다. 요즘 오빠 영상 보는 맛을 한다면?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? 갑자기 어느 날 에드머가 없어진다면?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? 심각한 패닉 상태에 빠질 것 같은데. 인정해 안 해? 지랄하고 자빠졌네. 속이 좀 덜 빨간 게 까르보 불닭이네. 차이 알겠다. 까르보 불닭에서는 살짝 좀 크리미한 맛이 나네. 그 불닭볶음면 라면보다는 확실히 덜 맵고 만두 쪽에서 좀 더 매운 축이에요. 아, 짱짱이 25,000원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짱짱이야. 짱짱이야. 반면 보여달라고? 그럴까? 이게 까르보 불닭이에요. 까르보 불닭. 이게 그냥 불닭일 것 같은데? 오디오 장글. 아이씨.
이게 불닭 단면. 만두 더 있죠? 이거 하고 찐만두도 할 거지. 방금 군만두를 제가 먹었는데 이번에는 아 짱짱이 25,000원 고맙습니다. 자 이번에 찜기에 해가지고 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또 찐만두 내가 또 찐만두에 눈을 떴잖아. 잘해봐? 큰일났다. 아 이거 찜 그 천 버려버렸네 내가 다. 아! 아 역시 난 똑똑해. 여름용 내 의거든요? 이거에다 하면 되겠다. 여기다가 담갔다가 와 진짜 똑똑해. 그리고 역시 이거 일반적인 유튜버들 같으면은 이번 방송 포기했죠 그냥. 아니 이거 한 다음에 다시 빨아서 입으면 되죠. 그냥 다 넣을게요 그냥. 아 이거 빨래 한 거야 입던 게 아니라. 어 맛있겠다. 식용유를 두르고 하라고. 왜? 왜? 그럼 더 맛있어? 저번에 그렇게 안 했으니까 이번에 한번 해볼게요. 맛있겠다. 과연 옷에서 만두 냄새가 날까요? 아니면 만두에서 옷 냄새가 날까요? 이거는 지금 이거는 우리가 오늘부터 풀어나가야 할 숙제인 것 같아. 홍석진 욕박아 달라고? 홍석진 나쁜 새끼. 어! 된다 된다 성원이는 존나 부자가 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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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수는 부자가 안 된다. 서진님 5만원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서진님 제 말을 전적으로 동의하셔야 됩니다. 따라라라라 따라라라 아이 뜨거워. 자 이거는 이제 찐만두로 지금 된 거고요 여러분. 이거는 접니다. 예.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왜 이렇게 향긋한 냄새가 나지? 어 개맛있겠다. 아 역시 찐만두가 더 맛있네. 잠깐만 나 이거 안 되겠다. 나 이거 밥이랑 먹을래. 나 이거 밥이랑 먹으려고. 다행히도 뭐 만두에서 섬유 그거제 뭐 안 납니다 냄새. 근데 살짝 그 옷 맛이 좀 나. 여러분 그 가끔 배고플 때 막 옷 막 빨아먹지 않아 그냥 혼자 있다가 그 맛이 좀 나. 면의 그 맛? 나 그리고 펩시 이거 체리 신게 가지고 깠는데 이거는 맛 없어가지고 이거 갖다 버리고 냉장고에서 코카콜라 새로 가져왔어요. 코카콜라. 밥이 다 될 때가 됐는디? 자 밥이랑 가도록 하겠습니다. 밥이 안 보이네? 만두 하나에. 맛있는데 그래도 조금 부족한 점이 있어요? 원래 만두 만드는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. 이 말의 의미는 알지? 무슨 의미긴. 돈 달라 이거지 사명한테. 이거 약간 어떤 맛이냐면 제가 예전에 되게 극찬했던 만두 중에 짬뽕만두 있어요. 육즙 가득 철철 흘러내리는 짬뽕만두. 그거랑 비슷한데 솔직하게 말해서 그 짬뽕만두가 조금 더 맛있어. 맛이 조금 다르긴 해. 밥이랑 좀 잘 어울려요. 밥이랑 잘 어울리네. 근데 까르보랑 그냥 불닭이랑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.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. 줄어서 그 큰 차업. 만두가 맵긴 한데 엄청 못 먹을 정도로 맵진 않아요. 근데 매운 거 못 드시는 분들이 이거 못 먹어. 저는 좀 멋있으니까 이거 되는 거고. 아, 뜨거워.
이 만두랑 짜파게티. 이거 짜파게티랑 먹으면 뒤져요. 하지만 난 뒤지기 싫기 때문에 그렇게 안 먹는 것 뿐이고. 따라라 다쿵닥닥 쿵닥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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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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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
감사합니다. 자르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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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지금 굉장히 덥습니다. 굉장히 더우고요. 불닭 왕고자 예, 두 가지 종류 먹어봤는데 좀 매워요. 예, 좀 맵긴 매운데 그 핵불닭 먹을 때는 예, 그 굉장히 좀 매웠었는데 이거는 좀 굉장히 맵지 않습니다. 예. 만밥 했을 때 좀 잘 어울려. 아 그리고 아까 그 육즙 가득 짬뽕 만두랑 비교를 했었는데 이거는 육즙이 막 나오지 않아. 근데 그 육즙 가득 짬뽕 만두는 그 육즙인지 국물인지 예, 막 튀어나와요. 예. 근데 이거는 그렇지 않다는 점. 당신이 불닭볶음면에 미쳐있는 사람이라면은 그 충성심으로 먹을만은 해. 예, 하지만 나는 이거 다른 거 먹을래 난 그냥.